안녕하세요, 미소정입니다. 미소들 저번에 올린 사각톡 보톡스랑 마사지하는 영상 보고 오셨나요?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위에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보톡스로 안 되는 이 광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광대를 좁힐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소들 오늘 마사지는 손으로 진행을 할 거고, 마사지를 미소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얼굴이 커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적당한 압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사지를 할 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두피를 먼저 풀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. 오늘도 두피 마사지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. 미소들 손으로 마사지를 할 때는 양손으로 한 번에 같이 하면 되고, 괄사 있으신 분들은 괄사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두피는 개인적으로 손보다는 괄사가 훨씬 시원하고 편하긴 하거든요. 저는 항상 바이오일보 하트 괄사 를 사용하긴 하는데, 먼저 손으로 진행을 해볼게요. 얼굴을 코 중심으로 반을 딱 나눠요. 양손을 딱 쥔 다음에 여기 헤어라인부터 정수리까지 지그지그지그 하면서 위로 마사지를 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. 그렇게 총 10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1, 2, 오,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, 만약에 괄사로 진행을 할 거라면 여기 부분 있잖아요. 여기를 딱 두피, 이마 헤어라인 부분에 딱 대고 지그지그지그지그 해주면서 정수리 입부분까지 올려주는 거예요. 확실히 괄사가 시원하긴 합니다. 이것도 똑같이 10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. 미소들 오늘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사지 풀 영상은 영상 마지막에 두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첫 단계로 두피 윗부분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풀어줬잖아요. 이번에는 두피 옆부분을 풀어줄 건데요. 미소들 사각턱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축두근 위치 기억하시나요? 이쪽 부분에 손을 딱 대고 앙앙앙 하면 두피가 막 움직여요. 그쪽을 풀어줄 건데요. 손 위치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마사지를 해줄 건데, 보통 중지랑 약지로 마사지를 하긴 하거든요. 이 약지가 이 헤어라인 부분에 딱 대게 한 상태에서 지그지그지그지그 해주면서 귀까지 내려와주는 거예요. 여기도 엄청 시원합니다. 머리가 점점 산발이 되긴 하는데, 이렇게 10번을 반복을 해주세요. 너무 빨리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, 천천히 지그시 3초 누르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만약에 괄사로 한다면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똑같은 위치에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. 미소들 세 번째는 이제 피부 쪽을 마사지를 할 거여가지고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베이스 오일이나 크림 듬뿍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. 제가 사용하는 건 1류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, 혹은 아침에 사용하는 건 아이오페 PDRN 카페인샷 앰플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. 미소들도 평소에 잘 사용하시는 크림 같은 거 듬뿍 발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. 마사지 위치는 눈 끝부분 있잖아요. 여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쪽부터 귀까지 이렇게 쓸어 올려줄 거예요. 마사지 저는 이쪽 두 손가락으로 하는데, 여기에도 페이스 오일 크림 듬뿍 발라주시고 얼굴에도 발라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돼지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리면서 귀 있는 데까지 마사지를 해주세요. 10번 반복을 해주세요. 얼굴 부분은 너무 세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적당한 압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. 미소들 네 번째 동작인데요. 우리가 아까 눈꼬리 밑 여기서부터 귀 쪽으로 올려줬잖아요. 이번에는 눈꼬리 밑에서 코 쪽으로 내려와주는 거예요. 이번에는 손가락 세 가지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해줄 거고요. 이쪽에도 크림 바르고 나서 여기서부터 슥슥 내려주는 거예요. 한쪽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이렇게 10번 반복을 해주세요. 이번에는 눈 애교살 있잖아요. 그림자 있는데, 여기서부터 코 선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똑같이 손가락 3개에다가 크림 듬뿍 발라주고 천천히 지그시 눌렀다가 쓱 눌렀다가 쓱 이렇게 10번 반복을 해주세요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벌어진 광대를 모아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마사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미소들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동작인데요. 이번에는 여기 귀부터 귓볼까지 내려오면서 광대 쪽을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. 손가락은 똑같이 요렇게 세 개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. 여기 검지가 구렛나루 있는 쪽에 위치를 딱 해주고, 손가락 하나씩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귓볼 있는 데까지 지그지그지그지그 해주면서 내려와주는 거예요. 요렇게 천천히 3초 누르면서 마사지로 10번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미소들 이렇게 광대 줄일 수 있는 마사지 6단계를 알려드렸는데요. 진짜 간단하죠? 한번 하는데 3분밖에 안 걸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요 광대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요 라인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서 우리 미소들도 오랫동안 마사지하면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사지는 한 번에 효과 보고 싶다고 너무 세게 하면 절대 효과 못 보니까요. 적당한 압으로
천천히 꾸준히 해주세요. 그러면 풀 영상은 뒤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, 구독, 댓글 달아주시고 풀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불영상입니다. 미소들 진행을 해볼게요. 헤어라인에서 살짝 위로 올라온 이 부분부터 헤어라인 정수리 이쪽 윗부분을 마사지 해줄 거예요. 반을 딱 나눈 상태에서 손을 딱 차고 지그지그지그지그 해주면서 10번 반복을 해줄게요. 1 2 4 5 6 7 8 9 10 방금 요렇게 해줬으니까 여기 끝나는 부분부터 뒤 있는 데까지 옆 정수리 부분을 풀어줄게요. 축두근 부분 내려와줍니다. 1 2 3 4 5 6 7 8 9 10 세 번째 동작은 크림 바르고 해볼게요. 여기 눈꼬리 부분부터 여기 귀까지 듬뿍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쪽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. 돼지꼬리로 올려주면서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. 1 2 3 4 5 6 7 8 9 10 여기 벌어져 있는 욕쪽 광대 있잖아요. 여기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올려주는 거예요. 이번에는 눈꼬리 부분부터 코 쪽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되니까 앞볼 쪽에 크림을 듬뿍 발라줄게요. 똑같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 눈꼬리 부분부터 쓱 내려와주는 겁니다. 지그시 3초 눌러줬다가 천천히 내려와주는 거예요. 1 4 4 5 6 7 8 9 10 일자로 쭉 내려와줘도 되고 아니면 돼지꼬리로 굴리면서 내려와줘도 돼요. 다섯 번째 동작은 애교살부터 코 밑까지 내려와줍니다.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광대 쪽에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. 마지막 요 손가락 3개로 구렛나루 있는 귀 윗부분에 딱 대주고 귓볼까지 지그지그로 내려와 줄게요. 10번 지그시 3초 눌렀다가 천천히 1 2 4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 끝! 안녕!